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근데 우리 나머지는 다 어디로 사라졌대? 들로 산으로 놀러 갔구나. 어? 놀러? 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안녕? 네,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자, 오늘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를 보면서 신부님이 강론을 할까요? 안 됩니까? 네. 자, 좋습니다. 얘들아, 목욕탕에 가서 줄넘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 시간 동안 줄넘기만 하다가 나와. 세수도 안 하고 목욕탕 가서 줄넘기만 하고. 우리 중고등부 어떻게 생각해? 그럼 목욕탕에 가면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목욕탕에 가면은? 네, 목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노래방에 가서 팔굽혀펴기만 한 시간 하다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어? 자, 노래방에 가면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노래를 해야 되죠. 그죠? 네. 야, 니네 어디 갔다 나타났어? 자,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죠? 목욕탕에 가는 이유는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노래방에 가는 이유는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그렇다면 성당은? 기도하러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 성당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성당에 와서 내가 정해놓은 루틴과 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허물기 시작하게 될 때 내가 성당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자 주일학교 문제 나갑니다. 신부님은 초등부, 중고등부 다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자 주일학교 문제 나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오늘 복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디에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에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더니 저 사람은 땡땡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누가 나오래? 자, 정답을 아는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갑니다.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자, 틀렸습니다. 참참참. 통. 참참참 틀렸습니다. 자. 참참참. 자, 다시 일로 와. 왼쪽 오른쪽 골라야지. 참참참. 자, 들어가시고. 참참참 들어가시고. 유주 안녕. 참참참. 통과. 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들어가시고. 자,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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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하느님의 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목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자기들이 생각한 그 고정관념 안에서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일 뿐인 겁니다. 하느님이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힘을 드러내시고 또 그 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고정관념, 내가 보려고 하는 나의 그 틀, 시각의 틀, 그거를 깨버리지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못마땅한 일이에요. 화딱지가 나는 일이에요. 왜요? 목수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수 아들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당 왔으면 하느님 찾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내가 보려고 하는 데만,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성당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당에 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성체 앞에 앉지를 않습니다. 미사 때 복음 말씀과 신부님 강론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 왜 여기 왔을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목욕탕에서 한 시간 동안 줄넘기 하고 나가는 거랑 여러분들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국에는 그거랑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으니까. 노래방 가서 한 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하는 것과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죠? 고마워. 대답해줘서. 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내가 정해놓은 틀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왔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자렛 사람들은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 틀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하느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오늘 또 문제 나가. 우리 주일학교.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 아무런 땡땡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아무런 땡땡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누가 나오래? 얘들아, 누가 나오래? 자, 정답하는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3초, 2초, 1초. 좋습니다. 갑니다. 참참참. 자,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아, 들어가시고. 참참. 야, 아직 안 했어. 참참. 아직 안 했어. 자, 이쪽 할 거야? 이쪽. 알았어. 그러면 신부 이쪽 하면 돼?
참참참 통과 참참참 자 들어가시고 참참참 들어가시고 요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들어가시고 자 아무런 땡땡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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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고 오늘 복음이 알려줍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틀로만 예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당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틀을 좀 한번 허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미사는 이 성전은 미사 시작하기 1분 전에 그냥 들어와서 앉아있어야 되는 곳 이런 틀을 좀 깨보면 어떨까요? 오자마자 여기에 와서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서 앉아서 한 1분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교리를 한번 해본다면 그죠? 미사 때 신부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 창피하고 쪽팔리지만 네. 그래도 용기 내서 한번 대답해 준다면 그러면은 얘들아 뭔가 좀 그 전과는 다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겠지.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해놓은 틀들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주는 좀 허물고 내가 하느님을 찾는 신앙인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신앙인 그런 한 주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기도는 맨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해 본다면 그러니까 좀 그런 나의 습관과 틀을 좀 깨고 하느님을 먼저 찾고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나자렛 회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무엇인가를 막 해주시려고 하는데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적을 절대로 일으키실 수 없는 그런 나자렛 회당이 우리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당에 왔다면 하느님을 찾으십시오. 목욕탕에 갔다면 목욕을 하십시오. 노래방에 갔다면 노래를 하십시오. 네. 이 당연한 사실,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대부분 성당에 왔을 때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서성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이번 한 주 동안 깨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좀 많이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 감고 기도선. 기도선. 눈뜬 친구는 뿅망치를 맞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이 나자렛 회당이 되지 않도록 저에게 용기와 은총을 주세요. 항상 제 마음 속에 정해놓은 대로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성당에 와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께서 제 삶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
저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